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산업금을 채워야 해서 걱정이 상당한데요.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택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준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. 기다린 지 한참 만에 손님이 나타납니다. 오늘 지금 아침에 나와서 이제 한 지금 이제 세 번째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. 예. 시외버스 승객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줄면서 터미널의 택시 승객도 덩달아 감소했습니다. 새벽 5시부터 택시를 운행한 하병환 씨. 15만 4천 원인 하루 산악금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새벽 5시 출근해가지고 주행의 시간이 지금 4시간 26분. 얼마 버셨어요? 탁구에 찍힌 게 22,560원. 코로나19로 하 씨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었습니다. 2월 달에는 약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. 3월 달에는 100만 원도 안 되나. 하 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. 산악금도 채우지 못하는 동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산악금 5천 원은 거기서 공제를 하니까 이제 삭감되는 경우가 있죠.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지만 이 택시 회사의 산악금 감면 기간은 딱 6일. 회사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.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택시 종사자 지원 소식도 아직 남의 이야기입니다. 전남에서는 이제 50만 원씩 택시 기사들 1,50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경남이나 사천에서는 아직 그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택시 구석구석을 소동하며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노동자들. 하루하루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.